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20년째 재판, 그러니까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0 노후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소리치는 것은 저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제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제시해 오면서 회유도 당했지만은 이런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은 양아치, 겁쟁이, 범죄자, 배신자, 매국노입니다. 윤석열 양아치라는 것은 검사 신분으로 19년 선배 양재택의 애첩인 줄 알면서 나 정대택에게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피의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먹고 살면서 육체적 욕망을 채운 양아치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지금 검사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겁을 주고 있지만 겁쟁이입니다. 윤석열이가 동거생활하다가 나한테 들키자 급히 결혼식을 하면서 여기 나오신 경찰이 계시겠지만 서초경찰서에다가 정대태이가 두렵다고 신변부 요청을 하고 장관을 갖다 받습니다. 이런 거 봤습니까? 이게 겁쟁이 아닙니까? 윤석열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왜 배신자냐? 지가 모시던 이명박, 박근혜를 조작해서 기억을 보내고 또 그놈이 정대태이가 진정해가지고 유배돼서 대구공업으로 좌천된 놈을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아니 문재인이가 국가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면은 청와대를 털러가요. 근데 최근에는 문재인이가 그만뒀는데도 그 강요들을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게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이 또 저를 대통령까지 당선시켜준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나경원 유승민 다 쫓아냈죠? 다음은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천황, 일본 총독이라고 우리 백은정 대표님께서 그랬는데 일본 총독질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은 일치단결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밤을 새워서 예결하면 하겠는데 사회자가 오늘 한 예결사이 많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호 한번 합시다. 양아치, 배신자, 범죄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꼼뱀, 요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